마침내 자신의 욕망에 솔직해지셨군요. 이렇게 맺어지는 순간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어요. 그럼 주인님보다 더 가까운 호칭을 준비해야겠군요. 여보? 결국 제게 굴복하게 될 것을. 하하, 어쩌면 이미 진정한 쾌락에 눈을 뜨신 걸 수도 있겠군요. 버티면 버틸수록 꺾어졌을 때의 그 좌절감이 당신의 목을 콱 억줄 수 있을 테니까요. 마치 결혼 생활처럼. 시끄러운 아가들이면 엎드리렴. 다치기 전에 간드러지는 비명을 부탁해. 신혼을 방해할 셈이니 활버둥 치는 게 좋을 거야. 차! 흑차! 들러리로 세워주지. 쓸모없는 버러지들, 더 크게 울부짖어. 차! 반항은 용서 안 해. 마침 노예가 필요했어. 축가가 그게 뭐야? 하게? 너 따위가 너희들의 행복을 짓밟아주지. 반항은 용서 안 해. 예식장 바닥이나 기렴. 하. 누가 다음 신부가 될까? 내 신혼 생활을 방해하지 마. 너희들의 행복을 짓밟아주지. 반항은 용서 안 해. 자. 이럴 리가. 한낱 피조물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구려. 주인님 같은 분께서는 쉽게 느낄 고통이 아니죠. 그렇다면 저도 조금 더 진심을 담아 대해드려야겠군요. 이혼은 꿈도 꾸지 마세요. 여보?